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밴드 카페테리아로 가볼까요? 밴드 카페테리아로 가져오겠습니다. 빠바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호이. 이러면은 약간 슈리마 쏘나 가면 맛있겠다. 오. 슈리마 쏘나? 슈리마 쏘나 맛돌이일지도? 판에는 별들의 탄생으로 약간 우리 트럭을 한번 몰아보도록 하죠. 아, 이거 뭐 그냥 카시오페아 사주고. 아, 이번 판에는 좀 이기면서 가볼게. 그리고 초진을 하나 넣겠습니다. 소나에 뒤집게 하나 미리 바위에 집어넣고요. 자, 일단 패치가 됐죠. 어떻게 패치가 됐냐, 일단 연쇄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스킬 한 번만 더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소나의 패치를 봐야 되는데, 소나가 이제 225의 마법피를 입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 5초만 공격속도가 증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아하. 지속으로 공격속도가 돼요, 증가가. 점수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소나를 약간 슈리만 넣고 이제 아지를 공속으로 올려주는 약간 그런 전략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오픈 포트를 이렇게 해버린다고? 오히려 좋아. 나의 연승을 지켜준다? 좋은데? 자, 공격속도. 아, 이것도 일단 이번 판에는 슈리마 소나로 해보긴 할 건데, 다음번에 또 어떤 맛있는 덱이 개발될지 궁금하긴 하다. 그냥 여기나만 둬도 공속 증가를 달달하게 받을 수 있다. 양 옆에다가 앞라인까지. 괜찮죠? 아, 빨리 연쇄 마법사까지 받아보고 싶은데. 아, 슬큰지가 팔렸네. 이러면 일단 연쇄 마법사 탈리아 먹어서 빨리 받아볼까요? 궁금한데. 자, 한번 어떤 느낌인지 탈리아를 집어넣어서 공속이 두 배로 오르는지 한번 봅시다. 끝날 때까지 공속 두 배 증가면은 도전자 소나 약간 그런 덱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거 찬테 소나까지 들어가면은, 와, 이거 그게 다 슈리마 상징도 소나에 집어넣을 거잖아. 슈리마 상징, 쇼진, 찬쇼진 소나 큰 거 온다. 빠밤, 빠밤. 오, 복쟁이까지. 너무 맛있고. 한번 레벨업 해줍니다. 그럼 찬템을 소나가 받으면 쇼진 쇼진이 되죠. 거기다가 슈리마 상징 나왔죠. 이거는 일단 갈리오에 쓰다가 나중에 갈아줄게요. 자, 용괄도 하나 집어넣고. 아, 용괄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이런 찬템 먹히는데 어쩔 수 없지. 갑옷도 집어넣어놔야겠다. 야, 공속 개빨라. 아, 그래, 난 이게 항상 아쉬웠어. 소나가 공격속도 증첩이 안 됐던 게 아쉬웠단 말이야. 5초간 증가됐던 게 이게 맞지. 어, 근데 쇼진에 주문력 붙어있을 텐데 공격속도 증가는 아쉽게도 AP 개수가 없네요. 마법 데미지만 늘어나네. 나가. 나가. 야, 활의 수호자를 먹고 공격속도를 더 올리자. 어차피 나중에 아지르도 중요할 거 아니야. 고궁도 좀. 아, 이거 고라퍼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지니어스한 판단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 자, 한 번 더 한 대 때리고 궁, 궁. 뒷라인 공격속도 쫙 올려준 다음에 세네 대 치고 궁, 궁. 그럼 자체적으로 소나도 공격속도가 증가하니까 효진 효율이 좋죠. 그럼 또 궁극기 필 났다. 아, 야, 이거 대 소나의 시대가 오겠는데요? 네셔를 하나 쓸까요? 네셔 아지르도 국룰이긴 하지. 자, 레벨 한번 땡겨주고. 네셔 짬통이 애매하긴 하다. 뭔가 네셔를 어디다 집어야겠다. 아지르를 하나만 찾아볼까? 어? 크산테를 하나 찾아볼까? 이거 맞아? 자, 그냥 공격 속도로 상대방들 가볍게 제압해 주면서 들어가. 자, 아지르 하나나 아니면은 뭐 좀 나오면 좋겠는데. 소나 이제 레벨업 하면은 육슈리마까지 딱 깔끔하게 완성이 되고요. 나서스를 집어넣고 싶은데. 어지러지하네. 이렇게
바꿔주는 거 맞을까? 그러면은 수맨까지 하나 줘버리고 남은 템은 아지르 나오면 줄게요. 지금도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아지르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되긴 하겠다. 왜냐면은 아지르 나오면은 공격 속도를 다 찍어버리면 원래도 공격 속도 빠른데 슈리마로 이중으로 공격 속도 올리면 미친놈이 되겠다. 자, 이미 지금 공격 속도 올리고 있어요. 2.33이에요 공격 속도 빨로 이겨. 그래 그냥 이거지. 굳이 판도라 필요 없어. 아 정말 다 별론데? 야 너무 별론데? 야 그냥 신차 먹을게요. 자 아질 하나만, 아질 하나만, 킹지르 하나만 주세요. 킹지르 하나만 주세요. 떴다. 대충 이 느낌이라 이거지. 자 이러면은 네셔랑 딱 복원 집어넣으면은 아지르 시작 공속 0.92. 근데 소나 공 쓰면서 1점 시작하자마자 공속이 거의 2.0이 돼가네. 미친놈이긴 한데. 자 그 상태로 딥라인으로 보내버리고요. 그냥 화력 미친놈이잖아. 뭐 그냥 여기서 아마 조합이 마무리가 되겠죠?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 조합이 가장 이상적일 듯? 슈리마 간다고 치면은 슈리마 소나로 완성조합 한 판만에 그냥 제대로 조합 깨달아버렸는데? 자 주변 아궁 공격속도 증가. 소나 궁을 안 맞아도 아지르 공격속도가 올라요. 그렇지 2.0 돌파했고 아지르 코스피지도 오른다잉. 막템 총검조도 좋아. 어차피 구인수 하나 스킵했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총검조는 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 그래도 판도라 없이 이 정도 아이템 먹은 거면은 상당히 준수하지 뭐. 아 맞아 우리나라는 수훈을 잘 안 주잖아요. 외국은 수훈을 진짜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 약간 우리나라 특징이긴 해. 우리나라 약간 수훈 잘 안 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자 공격속도 야무지게 올려주고요. 앞라인 유지는 대충 방템이랑 아지르 총검이라도 유지력 해주면 괜찮죠. 슈리마랑 근데 시작하자마자 토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뭐 2성 벨베스 어쩔건데. 야 소나 3성까지 뜨면은 공격속도 35% 증가니까 미친놈이긴 할듯. 이 아기자기한 친구 아직 최후의 저항 안 터졌네. 최후의 저항 터지게 만들어줘. 살짝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아 잠깐만요 나서스가 들어왔는디. 근데 맞으면 오히려 좋아. 소나가 궁극기 약간 궁극기 더 빨리 써준다. 야 근데 이게 공격속도가 아지르가 너무 빠르니까 뭔가 모션에서 손해보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득인가. 자벨 자벨이면은 구원 워머그가 좋죠? 워머그 하나 가지고 아지리랑 찍어주고 소나 딱 삼성작을 하고 끝내고 싶긴 한데 아 소나가 잘 나오질 않아. 크소 나 복제기 있어서 금방 찍어줄 수 있는데 기다려. 근데 확실히 패치 하나로 게임이 많이 달라지긴 한다. 이 패치 하나만 있다는 거 전제로 하면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아까 말했던 시청자분이 말했던 모데카이저 소나 덱이나 학살자 가는 덱이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슈리마 아지르에다가 소나 쓰는 덱이 무조건 나오겠죠. 미리 알아두시라고요 이런 덱 좋다고. 자 뭐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유지력으로 발달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 은근히 소나가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짜잘짜잘하긴 하지만 삼성까지 찍어주면은 좀 딥라인이 뭐가 긁히는 것 같긴 한데. 딥라인 긁히고 있는 거 맞죠? 예. 소나 딜 1등이에요. 아지르보다 딜량 높아? 소나야, 어딨니? 소나야, 두 마리 남았어, 소나야. 밀어붙여. 공 써주고. 공속도 시작하자 올려주고.
시작하자마자 또 공격속도 올려주고 총검 주면 힐도 되긴 하겠다. 딜량 높으니까 이거 아닌가? 아 이거 뭔가 이 템보다 더 좋은 템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나? 흠 수맹 크 상태 있으니까 수맹 자르반까지 하면은 좋겠죠? 블루 주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은 시작하자마자 공 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게. 안돼! 안돼 소나 한 장만! 그렇지! 하! 하바텀에 못 찍을 뻔했네 소나 삼성. 휴! 걱정 말해.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킹과 소나 삼성. 아 문두로 소나 두 개 쓰는 것도 재밌긴 하겠다. 맛있다. 재밌는 게 아니라 맛있겠다. 아무래도 연쇄 마법사가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무조건 1회 스킬로 바뀌었으니까 인기가 좀 줄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인기 딱 줄었으니까 소나 인기도 자연스럽게 줄었을 거고, 그러면은 삼성자 그런 게 나쁘진 않긴 하겠죠. 야 소나가 딜량 1등인 게 좀 유머긴 하다. 아무리 딥라인까지 데미지 주는 거긴 하지만 이 아지르 슈퍼 죽창보다 데미지가 더 나온다고 소나가? 야 근데 아지르 더 미친놈이긴 한데 공격속도 증가되니까 5.0? 와 뭐야 공격 왜 이렇게 커? 작아져라 얍! 하나 둘 셋 얍! 네 내가 작아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공허에 소나 넣어서 어 소나로 공격속도 올리기. 일단은 소나를 쓰려면 연쇄마법사가 겹쳐야 되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렇게 따진다고 치면은 이제 탈리아 쓰는 지금 가고 있는 슈리마나 트펜은 아마 트펜이로 해야 될 것 같고 벨코즈 쓰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하지. 적응형 투구가 최선이죠. 이대로 가자? 뭐 이대로 해도 좋겠다. 붕 붕. 와 최후의 저항은 아직 살아있네? 왜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요? 그것은 나를 안 만났기 때문이다. 야 근데 야 오이 무섭긴 하다 잠깐만. 자 자르반 공 써주고 딜로스 해주고. 자 저는 이미 공격속도 5.0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렇지 그냥 훈련 제대로 시켜버리네. 어깨자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이제 공격속도가 무한으로 중첩이 되는 소나딕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따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